안녕하십니까. 펑션베이의 김상태입니다. 본 웨비나에서는 리커단을 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는 컨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커단 컨택은 형상이라든지 물성치, 아니면 어떤 해석상의 특성 등 고려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적용하다 보면 어려움을 많이들 느끼시는데요. 본 웨비나를 통해서 누구나 리커단 컨택을 쉽게 쓸수 있도록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웨비나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론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리커다잉 컨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나 주요 파라메터, 그 다음에 컨택 엔티티의 종류 등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접촉 모델링 과정을 단계별로 나누고 그에 대한 가이드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몇 가지 샘플 모델을 통해서 케이스 스터디를 이용한 접촉 모델의 실질적인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를 소개를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접촉 모델에 대한 내용입니다. 접촉 해석에 대한 접근 방법은 1881년 헐츠의 최초로 제안이 되었고요. 하지만 그 이후로 기본적인 해석 이론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대신에 점착력이나 분자력과 같은 부분, 즉 미시적인 현상에 대해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고요. 헐츠 컨택 모델은 기본적으로 9와 9의 접촉을 가정을 해서 이루어졌고요. 이에 대한 모델을 수학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수식들이 있지만 여기서 뭐 여러분들이 이거를 일일이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러한 내용이 있다 정도를 보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쭉 넘어가도록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헐츠 컨택 포뮬레이션은 두 형상의 곡률 반경, 그 다음에 두 물체의 영스 모듈러스와 포화성 레이쇼를 가지고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커다인에서 사용하는 컨택 포뮬레이션은 F는 K 델타의 N승인데요. 이게 바로 헐츠 컨택 포뮬레이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N은 1.5가 되겠죠. 두 형상의 곡률 반경과 물성치를 알고 나면 K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은 바로 넘어왔지만 만약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여기에 레퍼런스를 참고하셔서 직접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헐츠 컨택 모델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그래서 9와 9가 접촉하는 상황에 대해서 K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프니 쓰겠죠? 그래서 우선 스티를 상정한 물성치가 있고요. 곡률 반경은 각각 R1이 0.5mm, R2가 1에서부터 100만까지 변할 때 K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10만 정도가 됩니다. 바로 이 10만이 리커다잉 컨택의 기본값인 K의 기본값인 10만이고요. 만약에 9와 평면이 접촉하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R은 변화를 하면서 R2는 거의 평면에 가깝게끔 50만을 줬을 때 K가 크게 변화합니다. 이처럼 곡률 반경에 의해서 K가 변할 수 있고요. 또한 물성치에 따라서도 변하게 됩니다. 물성치가 서로 변화할 경우에 예를 들어 스틸과 알루미늄이 접촉할 때 R1과 R2는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다고 할 때요. 54,955고요. 플라스틱과 브론즈면 2,614입니다. 결과적으로 헐츠 컨택 모델을 이용해서 스티프니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접촉하는 부위의 곡률 반경, 그 다음에 두 물체의 물성치를 이용해서요. 바로 그 값을 가지고 이 수식을 이용해 K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하는 게좀 번거롭겠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바로 컨택 스티프니스 헬퍼라는 거고요. 여기에 R1, E1, NU1, 그 다음에 R2, E2, NU2를 입력을 하면 원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스틸과 알루미늄인데 만약에 스틸과 플라스틱이라고 하면 한번 플라스틱의 물성치를 넣어볼까요? 플라스틱은 11과 0.35가 되겠네요. 0.35가 되면은 네, 보시는 것처럼 11,210이 여기에 계산이 되게 됩니다. 이 엑셀 파일은 펑션베이 기술 사이트 support.functionbay.com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이 사이트로 접속을 하시고 컨택 스티프니스 헬퍼로 검색을 하신 후에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리커다인 컨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커다인 컨택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됩니다. 우선 그에 앞서서 이제 접촉이 일어나는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앞 페이지를 다시 좀 볼까요? 어떤 접촉이 일어날 때두 물체가 겹치게 됩니다. 겹친다는 얘기는 저희가 이제 침투가 일어난다, 페네트레이션이 발생한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저도 실제로는 뭐 들어가지 않겠지만 이 수치해석적으로 겹쳐졌을 때그 겹쳐진 양, 침투량을 페네트레이션 델타라고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이때 가상적으로 마치 스프링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스프링이 델타만큼 변형을 한 거죠. 그러면은 다시 원상태로 들어가려는 반발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힘으로 구를 밀어내는 거고 그때 스프링 상수에 해당하는 게 바로 컨택의 스티프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시 이제 다음으로 돌아가서요.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서 한번 살펴보면요. 처음에 두 물체가 겹쳐지지 않으면, 페네트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으면 아직 컨택이 발생 안 했으니 솔버는 특별한 액션이 없습니다. 이때 이 노란 박스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 박스와 구가 접촉을 이루는 건데 노란 박스는 바로 버퍼 큐빅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2차원적으로 이제 바운더리 박스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두 개가 겹치게 되면 이제 솔버한테 아, 이제 곧 접촉이 일어날 수 있으니 대비하라는 의미를 줍니다. 그 대비하는 게 어떤 거냐면요. 바로 이 컨택 다이얼로그에 있는 맥시멈 스텝 사이즈 팩터라는 걸 이용해서 적분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타임 스텝을 나누게 됩니다. 여기서 2가 있으면 절반으로 나누는 셈이고요. 만약에 10이면 스텝 사이즈 10분의 1로 나눕니다. 왜냐하면 컨택은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텝 사이즈를 줄여서 정확한 접촉 순간과 접촉 양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그리고요. 실제로 이제 접촉이 발생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페네트레이션 양에다가 스티프니스를 곱해서 컨택 포스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밀어내게 되죠. 그렇게 되면 튕겨 나가고 이제 이 박스가 겹치지 않게 되므로 스텝 사이즈 팩터에 의해서 스텝 사이즈가 나눠지던 것도 효과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컨택이 이루어지고요. 컨택 포스는 노멀 포스에 대해서 크게 스티프니스에 의한 스티프니스 포스와 댐핑 포스로 나뉩니다. 스티프니스는 앞서 헐츠 컨택 이론에 의한 식으로 결정이 되고요. 댐핑 포스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바운더리 페네트레이션 메소드랑 인덴테이션 익스포넌트 메소드가 있는데 각각은 댐핑 포스를 계산하는 방식에서 다소 차이가 있고요. 많은 경우에는 이 디폴트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잠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건 리바운드 댐핑 팩터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거의 기본값으로 쓰는데요. 반발력이 발생하는 거는 보시는 것처럼 접촉이 일어날 때는 점점 페네트레이션이 증가할 때는 밀어내는 방향으로 발생을 하고요. 다시 이제 튕겨 나갈 때는 잡아당기는 방향으로 댐핑 포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점착력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이때 과도한 댐핑이 작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이 점점 뚫고 들어오는 접촉이 시작되는 영역과 점점 이제 튕겨 나가는 영역에서 댐핑 포스의 크기를 다르게 주기 위한 팩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릭션 같은 경우는 정적 마찰 계수와 동적 마찰 계수를 가지고서 적용이 되고요. 다음으로 리커다인 컨택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꼭 알아두셔야 될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페스팅입니다. 네, 페스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자유 곡면을 수학적 연산이 용이한 삼각형 폴리곤으로 분할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은 어떤 3차원 형상이 있을 때 리커다인에서는 이를 그대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3차원 폴리곤으로 잘게 쪼갠 저희가 패치라고들 많이 부르는데요. 이 잘게 패치를 만들어서 이를 통해 접촉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확대해 보면은 이와 같은 패치들이 존재를 하고요. 이 패치 간에 접촉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가지고서 접촉을 판정하고 접촉의 어떤 크기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패치에 있을 때각 꼭지점은 이제 노드라고 부르고 각각을 에지 라인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그래서 이 패치를 얼마나 잘게 잘 나누느냐가 바로 좋은 접촉 모델링의 요소인데요.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파라미터가 바로 컨택 다이얼로그에 있는 컨택 지오메트리라고 하는 버튼으로 나오는 패치 다이얼로그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건드리는 부분이요. 바로 플레인 톨러런스 팩터랑 맥시멈 패치 사이즈 팩터입니다. 그래서 이 플레인 톨러런스 팩터는 곡률을 분할하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서피스 라인이 있다고 할 때요. 패치를 이렇게 나누게 되죠. 그때 패치를 나누게 되는데 얼마나 잘게 쪼갤수록 이 원래 라인에 근접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팩터를 작게 하면 작게 할수록 원래 곡면에 가깝게 잘게 쪼개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형상에 대해서 팩터가 5일 때는 그림처럼 나타났다면 2로 했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나타나는데 대부분의 모델에 대해서는 기본값인 3으로 잘 표현이 되고요.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은 바로 이 맥시멈 패치 사이즈 팩터입니다. 그래서 평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와 같은 사각평면이 있으면 이 플레인 톨러런스 팩터를 얼마를 하든지 간에 두 개로 나뉩니다. 왜냐면은 두 개로 해도 이 옆에서 단면을 봤을 때 완벽하게 패치를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맥시멈 패시 사이즈 팩터를 쓰게 되면 이 패시 사이즈 자체 크기를 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은 어떤 작은 패시 수를 잘게 쪼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평면상의 균일한 컨택 포스가 필요할 때는 맥시멈 패시 사이즈 팩터가 필요합니다. 또는 어떤 실린더 형상 같이 길다란 축 역시 패시시 큼직큼직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이때도 맥시멈 패시 사이즈 팩터를 쓰는 것이 유용합니다. 그 다음으로 알아주셔야 될 것들이 어떤 주요 컨택 이벤트들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바로 이제 솔리드 컨택이에요. 그래서 어떤 3차원 형상 간의 접촉이 발생했을 때를 계산을 하는 방식이고요. 특히 리쿼드 안에 있는 솔리드 컨택은 이 방식을 이용해서 대표점에서 접촉력이 하나가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쿼드 안에 있는 중요한 컨택 알고리즘은 바로 어널리티컬 컨택 또는 프리미티브 컨택으로 하는 건데요. 미리 정해된 형상에 대한 접촉입니다. 그래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스피어 투 스피어 컨택, 뭐 스피어 투 실린더 컨택이라든지. 그래서 정해진 형상에 대해서는 패시스 쓰는 게 아니고 실제 형상의 함수식을 통해서 접촉 위치를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뭐 얼핏 생각해도 그렇지만 훨씬 정확하고요.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정해진 형상이 있다고 하면 이 어널리티컬 컨택을 쓰는 것이 유리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포인트 컨택입니다. 그래서 지오 컨택이나 서비스 컨택류에서 지원하는 방식인데요. 아까 이런 패치가 있을 때 각꼭지점을 노드라고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꼭지점이 침출을 하게 되면 이때에 대한 처리를 위한 것이 바로 노드 컨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해석을 할 때는 보통 얘는 옵션으로 제공이 되는데 포인트 컨택 또는 노드 컨택을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엣지 컨택은 지오 컨택에서 제공을 하는데요. 이런 박스라고 하면은 박스의 외곽 엣지에서의 접촉력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패치의 엣지 부분이 컨택이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 옵션이 켜져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스무스 컨택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지오 컨택에서 제공을 하는 건데요. 패치를 이용하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 잘게 곡면을 패치로 쪼개게 되면 이 패치와 패치 사이는 사실은 부드러운 곡면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불연속적으로 면이 이어지게 되고요. 그렇다 보면 보시는 것처럼 면을 지날 때마다 패치의 외곽선을 지날 때마다 컨택포스의 크기나 방향이 불균일하게 변화하게 됩니다. 이때 스무스 옵션을 쓰면 이 패치를 험하이 곡면으로 보관을 해서 연속적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컨택인데 이 스무스 옵션을 씀으로 인해서 컨택포스의 크기나 방향이 아주 부드럽게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개념이 이제 CPM입니다. Consistent Penetration Method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패시 크기에 따라서 컨택포스가 좀 다르게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설명을 드리면 이제 패치가 두 개로 쪼개졌을 때랑 네 개로 쪼개졌을 때는 여덟 개로 쪼개졌을 때 컨택이 발생하는 지점의 개수가 달라지죠. 이때 K 델타를 해보면 이쪽은 다섯 개의 지점에서 컨택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페네트레이션이 되는 델타가 5K분의 F입니다. 근데 제일 좌측 같은 경우에는 2K분의 F가 돼서 뭐 컨택 포스는 동일하게 계산될지 모르지만 그 동일한 컨택 포스에 대한 페네트레이션 깊이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모델인데도 패치를 얼마나 잘게 쪼개냐에 따라서 조금 더 들어가기도 덜 들어가기도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CPM 옵션을 쓰게 되면 디폴트가 켜져 있는 건데요. 이 K 부분을 패치의 사이즈, 그러니까 접촉이 되고 있는 이 부분의 개수에 따라서 보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치의 개수에 관계없이 페네트레이션이 일정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 CPM 옵션입니다. 이 CPM 옵션은 접촉에 따른 노멀 포스 방향이 일정할 경우에 의미가 있고요. 만약에 둥그다란 축이 있고 겉에 또 둥그다란 어떤 동공, 홀에 들어갔다고 하면은 노멀 방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럴 때는 CPM이 의미가 없습니다. 나중에 예를 가지고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리쿼드에서 제공하는 컨택 엔티티는 크게 나눠서 다음과 같으면서 솔리드 컨택이 있어서 대표점에서의 접촉력을 계산을 하는 거고요. 어떤
볼록한 모델 간의 접촉에서 아주 빠르고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침출량이 좀 작고 곡률 반경이 큰 형상 또는 볼록볼록한 형상끼리의 접촉에서 많이 쓰게 되고요. 그 다음은 G.O 퀀텍입니다. G.O 퀀텍은 일반적인 형상에 대해서 가장 좋은 해석 성능을 나타내고요. 특히 G.O 퀀텍은 강체, 유연체 간의 접촉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유연체 간의 퀀텍, 알플렉스, 풀플렉스도 가리지 않고요. 그래서 펑션베이에서는 기본적으로는 G.O 퀀텍을 쓰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서피스 투 서피스 퀀텍이라든지 익스텐드 서피스 투 서피스 퀀텍이라든지 하는 서피스 계열이 있는데요. 이 퀀텍은 과거에 개발된 퀀텍들로서 지금은 굳이 사용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3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G.O 퀀텍이 제일 우선순위가 높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솔리드 퀀텍이 유용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즉, 그 후에 어널리티컬 컨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피어 투 스피어라든지 스피어 투 토러스 또는 스피어 투뭐 콘도 있고요. 이러한 지정된 형상에 대해서는 아주 빠르고 정확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2D 컨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오 커브 컨택도 있고요. 뭐 서클 투 서클도 있고 이런 2차원 형상에 대한 접촉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컨택의 종류라든지 컨택 파라메터들의 어떤 것들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제 좀더 합리적인 접촉 모델링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접촉 모델링을 할 때는 제일 먼저 어떤 컨택 엔티티, 솔리드 컨택을 쓸지, 지오 컨택을 쓸지, 어널리티컬 컨택을 쓸지 등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바디 중에 어느 쪽을 베이스, 어느 쪽을 액션으로 할지 정하고요. 이걸 정하고 나면 이제 페스팅, 결국은 패치를 나누는 것과 관련된 세팅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컨택 파라메터, K나 뭐 댐핑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 옵션들을 적절히 정하고 해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추가 보정을 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로 어떤 컨택을 쓰느냐가 중요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차원일 때는 우선 G.O 컨택을 쓰시고요. 2차원일 때는 G.O 커브 컨택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좀더 가이드를 만들어 보면 3차원이고 형상이 복잡하고 유연체를 쓴다면 G.O 컨택을 쓰시고요. 3차원이고 강체지만 복잡한 형상에는 G.O 컨택. 그렇지 않을 때는 솔리드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스피어라든지 박스라든지 지정된 형상이면 프리미티브 컨택을 쓰셔도 좋고요. 2D일 때는 복잡할 땐 2D지요. 복잡하지 않을 때는 2D 프리미티브 컨택을 쓰시면 됩니다. 베이스와 액션의 선택은 다음과 같이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이건 절대적이진 않고요. 보통 액션으로 선택하게 되는 기준을 설명을 드리면 우선 접촉 면적이 작은 쪽을 액션으로 많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곡률 반경이 작은 쪽을 액션으로 많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접촉 면적이 작거나요. 또는 곡률 반경이 작은 쪽을 액션으로 하게 되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움직임이 많은 쪽. 이 모델에서는 나중에도 한번 보여드리지만 슬라이딩이 돼서 쭉 움직이는 놈이 이 위쪽에 있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 놈을 액션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캠 모델에서 많이 움직이는 쪽을 액션으로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로 이제 컨택 서피스의 생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서피스의 생성이 무엇이냐면요. 리커다이는 기본적으로 솔리드 전체를 접촉 대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보시는 여기에 있는 제네바 휠 모델에서 노란색 부분과 같이 특정 서피스에 대한 접촉을 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솔리드를 대상으로 접촉 계산을 하기보다는 정말 접촉이 일어나는 부분만 서피스를 딴다고 저희가 표현하는데요. 서피스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접촉을 정의하면 어떤 접촉 여부에 대한 검색 시간도 줄어들고 훨씬 빠르고 정확한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제네바 휠 같은 경우에 그냥 솔리드 전체에 대해서 접촉을 계산했을 때 대비해서 보시는 것 같이 이 서피스를 가지고 계산했을 때 동일한 수준의 결과를 얻는데 해석 속도가 3배 정도 빨라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석 속도가 10배 이상 빨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접촉 모델링의 가장 속도를 빠르게 하는 가장 핵심 포인트가 바로 서피스를 따서 컨택을 정의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피스를 따는 방법은 바디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서 페이스 컨 서피스라는 기능을 써서 서피스를 이와 같이 생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서피스를 생성한 다음에 이 생성된 서피스로 컨택을 정의하면 훨씬 빠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페이스팅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형상에 대해서 잘
잘그 형상을 표현하는 패싯을 만들어야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면에 대해서 플레인 톨러런스 팩터가 달라지면 이처럼 조밀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곡면을 잘 표현하려면 그만큼 작은 플레인 톨러런스 팩터 써야겠죠.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앞서 이 곡면은 사실 또 스무스 옵션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플레인 톨러런스 팩터를 잘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3으로 충분합니다. 또 하나가 바로 맥시멈 패싯 사이즈 팩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평평한 면은 패싯이 플레인 톨러런스 팩터에 무관하게 몇개안 생기는데요. 배치가 이 패싯 사이즈 팩터를 조정함으로써 잘게 쪼개서 이처럼 균일한 컨택 포스를 계산하는 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적절한 컨택 파라미터의 입력입니다. 그래서 컨택 파라미터는 스티빙스는 패치 컨택 이론으로부터 K를 결정할 수 있고요. 바로 그 엑셀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댐핑은 일반적으로는 스티빙스 한 10만 분의 1 정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어떤 점착력과 같은 효과를 발휘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적절히 튜닝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프릭션은 물성치에 따라 정해지는 마찰계수를 써서 쓰시고, 트레셜드 벨로시티는 일반적으로 그냥 기본 값으로 충분하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 값을 좀 키워줘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프니스 익스포넌트는 이제 헐츠 컨택 이론에 따라서는 1.5를 쓰시는 게 좋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바꿔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맥시멈 페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보통 1 정도로 쓰거나 아니면 기본값에 많이 쓰면 됩니다. 기본값으로 많이 되지만 또 해석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컨택이 뚫고 지나간다든지 하면은 픽션 페네트레이션을 좀 키울 때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튜닝을 하게 됩니다.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맥시멈 스텝 사이즈 팩터죠. 아까 이제 바운딩 박스끼리 맞물리게 되면은 이제 미리 컨택을 예상하고 이 스텝 사이즈 팩터만큼 스텝 사이즈를 줄여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항상 붙어서 접촉이 일어나는 모델이라고 하면은 이 값을 1로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1로 함으로써 해석 시간을 빠르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이 값이 원거리에서 접근하는 모델인데 이 값을 너무 작게 줘버리면 접촉 자체가 잘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델에 따라서 적절히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기타 옵션으로 아까 뭐 노드 컨택 설명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이제 노멀 벡터, 노멀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멀 디렉션은 이 형상에서 바깥 부분이 접촉이 되는지 안쪽 부분이 접촉이 되는지를 정의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로또 기계 같이 커다란 그 동그란 구 안에 볼들이 있으면 커다란 동그란 구는 이 노멀 디렉션을 안쪽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화살표 방향을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스무스 옵션 같은 경우는 곡률이 큰 곡률을 매끄럽게 미끄러져야 될 경우에 필요한데 해석 속도를 느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오프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켜서 쓰시면 되고요. CPM 옵션은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노멀 방향이 항상 일정할 때는 CPM 옵션을 가급적 키는 게 좋지만요. 복잡한 형상에 접촉을 해서 접촉 위치가 노멀 방향이 서로 다를 때 노멀 그 컨택 포스가 그때는 CPM을 끄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엣지 옵션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은 끄지 않고 끄고서 쓰고요. 다만 모서리 부분에 접촉이 확실히 일어나는 아까 예로 보여드린 동영상이 있었죠. 그때는 반드시 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이 넘버 오브 맥스 컨택 포인트인데요. 이 값은 해석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이 100이라는 컨택 포인트는 항상 있는 만큼 계산을 하고요. 다만 이 폴스 디스플레이를 할 때라든지 RPL 때 찍히는 컨택 포스의 값을 그러니까 포스 프로세싱에 찍히는 개수를 표현하는 겁니다. 따라서 해석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보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할때 여러 가지 요소를 갖고서 엔티티의 종류도 고르고 파라미터도 정하고 등등등을 하지만 소재도 종류가 아주 다양하고요. 표면 강도라든지 거칠기도 다르고 윤활이 돼 있을 수도 있고 또 수치 해석적인 한계도 있고 대단히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험으로 어느 정도 값을 구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해석적으로 보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봐가면서 파라메터를 잘 튜닝을 해주셔야 돼요. 대표적인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면 먼저 컨택이 일어나지 그냥 두 바디가 슥 지나가는 통과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는 비정상 위치에서 접촉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패싯 사이즈를 좀 조밀하게 쓴다든지요. 맥시멈 페네트레이션을 키운다든지 또는 노멀 벡터 방향, 노멀 디렉션을 제대로 정의했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페네트레이션이 반대로 너무 많이 발생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스티프니스를 좀 크게 주면 그 적은 침출형을 가지고서도 큰 컨택 포스가 나타나서 침출형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티프니스 익스포넌트를 키워도 되고 CPM을 꺼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CPM이라는 게 결국은 K를 좀 줄이는 영향을 주거든요. 대신에 이제 스티프니스가 커지면 그만큼 스텝 사이즈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침출형 자체가 중요할 때는 적당히 키우면 안 되고요. 이제 적절한 스티프니스를 잘 계산해서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반발 특성. 너무 크게 튕기거나 떡 들러붙는 그런 경우에는 스티프니스나 익스포넌트를 좀 조절을 하거나 제일 중요한 거는 댐핑 코에피션트를 잘 조절을 해보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스텝 사이즈입니다. 접촉 해석을 하다 보면은 스텝 사이즈가 너무 작아져서 해석이 오래 걸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스티프니스가 너무 크면 또 해석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왜냐면은 너무 큰 힘이 순간적으로 발생을 하면 스텝 사이즈를 확 줄입니다. 솔버가. 그래서 스티프니스를 줄여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고 또는 익스포넌트를 스티프니스를 줄이는 대신에 익스포넌트를 키우거나 또는 반대로 익스포넌트를 줄이거나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고요. 또 댐핑 코에피션트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기본적인 맥시멈 스텝 사이즈를 좀 줄여서 안정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면 접촉이 일어났을 때 스텝 사이즈가 갑자기 떨어지는 것을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두 접촉 모델이 붙은 상태에서 접촉 위치가 지속적으로 변하는데 하중에 어떤 접촉 하중, 그러니까 컨택 포스의 크기나 방향이 불균일하게 막 변하면 아까 한번 보여드렸죠. 그때는 스무스 옵션을 쓰는 것도 좋고요. 또는 패시 사이드를 좀더 조밀하게 해서 형상을 잘 표현하는 게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티프니스랑 익스포넌트를 좀 조절을 해서 갑작스런 접촉력의 크기를 변화를 좀 줄여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어요. 사실은 내용이 너무 많아서 바로 이해가 안간 부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웨비너를 다시 한번 보시거나 아니면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이해를 하시고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 기술 사이트를 통해서 언제든지 질문을 주십시오. support.recordine.com 또는 support.functionbay.com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몇 가지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했는지를 소개해드리면서 이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캠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캠 바디에 대한 어떤 접촉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총 4개의 듀오 커브 컨택, 즉 2D 컨택이 사용이 됐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캠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깊이 방향으로는 어떤 접촉의 특성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외곽선만을 가지고 2D 컨택으로 모델링하는 것이 해석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따라서 이를 활용하면 좋고요. 이제 패치 대신에 2D일 때는 커브 세그먼트라는 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커브 세그먼트를 많이 쓰면 그만큼 잘게 커브를 나눠서 해석을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이제 캠이다 보니까 균일하게 변하게 하기 위해서 스무스 옵션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해석된 결과를 보면은 아주 부드럽게 컨택 포스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결과도 아주 부드럽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어떤 컨택 디렉션 같은 것도 확인을 하고서 모델링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은 볼 베어링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뒤에 거를 먼저 한번 볼까요? 총 10개의 볼이 있고요. 이 겉을 둘러싸고 있는 게 아크를 빙그르를 돌려서 만든 3차원 형상인데 총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의 볼에 대해서 4개의 형상이 접촉을 이루기 때문에 총 40개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가운데 축을 당김으로 인해서 이제 위쪽에는 접촉력이 크게 발생하고요. 아래쪽에는 접촉력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볼 베어링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에 이제 프릭션이 존재해서 프릭션을 세팅을 했고요. 그다음에 스티프니스 익스포넌트를 2로 세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접촉이 발생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스텝 사이즈 팩터를 쓸 필요 없이 그냥 1로 사용을 하였고요. 다음은 이제 리니어 가이드 모델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위쪽에 있는 빨간색 바디가 쭉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디, 이 컨택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움직이는 바디를 액션 바디로 선택을 했고요. 또한 전체 3차원 형상을 가지고서 접촉을 하면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접촉이 실제 되는 이 가이드 부분만 서피스를 추출을 해서 접촉을 정의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그리고 되게 길쭉하고 평평한 면이라서 이 맥시멈 패시 사이즈 팩터를 쓰지 않으면 패시시
조밀하게 안 나와요. 그래서 맥시멈 패치 사이즈 팩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한 어떤 옵션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 지금 위에 보시는 것들이 다 시뮬레이션 타임과 실제 해석에 사용된 해석 시간입니다. 그래서 1초짜리 모델을 푸는데 6.4초가 걸렸고요. 이 모델은 5초로 푸는데 지금 16.2초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TB 모델이고요. 그래서 바닥에 그 밑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밑판을 러버로 된 밑판을 가정을 하고서 모델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오서피스 컨택 하나가 사용이 됐고요. 여기서도 전체 솔리드를 가지고 접촉을 한게 아니고 해당 접촉면에 대해서만 서피스를 추출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접촉이 실제 일어나는 서피스만 추출해서 해석을 하는 게 바로 해석 속도와 정확도에 아주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패싯을 만드는 데 있어서 평평한 면이다 보니까 플레인 톨러런스 팩터만 쓰게 되면은 패싯이 몇개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균일하게 컨택 포스가 작용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맥시멈 패싯 사이즈 팩터를 이용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CPM을 사용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뭐딱 보시다시피 컨택 포스의 노멀이 다 일정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CPM을 쓰는 것이 유리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로보틱에서 많이 사용되는 사이클로이드 드라이브입니다. 그래서 높은 기어비를 생성하는 감속기로서 쓰이게 되죠. 그래서 3개의 주요 컨택이 쓰였습니다. 여기서도 물론 페이스를 추출했어요. 서피스를 추출해서 접촉을 정의를 했고요. 만약에 이 모델 같은 경우도 전체 통으로 해석을 하면 꽤 오래 걸릴 겁니다. 하지만 이 모델 같은 경우 1초 해석하는데 26.5초가 걸렸고요. CPM은 쓰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컨택 포스가 서로 다른 노멀 방향을 가지고 발생을 하기 때문에 CPM을 안 썼고요. 가운데 있는 이 슬라이딩 쉐프트 같은 경우는 좀 부드럽게 컨택 포스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스무스 옵션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석 결과고요. 마지막 예제입니다. 그래서 기어고요. 여기서는 이제 다양한 기어들, 뭐 베벨 기어든지 웜 기어라든지 아주 다양하게 하나씩 만들어 본 예제 모델이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각 기어마다 기어 쌍마다 컨택을 해서 총 5개의 컨택이 사용이 됐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서피스를 추출했습니다. 기어같이 복잡한 영상에서는 더더욱 이 서피스를 추출해서 접촉을 정의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CPM을 사용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접촉 기어에서는 실제 접촉이 기어 이빨에서만 작용을 하다 보니까 노멀이 대체로 일정을 해서 CPM을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1초 해석하는데 약 2분 남짓 걸렸고요. 그다음에 맥시멈 패치 사이즈 팩터를 이용해서 조밀한 그 패시스를 만들었습니다. 패치가 생성되게끔 하였고요. 이 밑에 있는 것 같은 경우가 맥시멈 페이스 사이즈 팩터를 쓰지 않았을 때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쓰셔도 좋고 안 쓰셔도 이제 만약에 괜찮은 결과가 나온다면 또 굳이 안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각각의 접촉상별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접촉 결과가 아주 잘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복잡한 형상에서 이 드라이빙 토크가 이 정도로 나온다는 건 아주 결과가 잘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리커다인에서 적절한 모델링을 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딱 보시기도 복잡한 기어 모델인데 해석 시간이 뭐한 2분 19초가 걸렸다고 하니까요. 예. 여러분들도 이 웨비나를 통해서 그런 해석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접촉 모델, 동일한 접촉 모델도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론적 배경으로서 K를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엑셀을 이용해서 쉽게 계산할 수 있게끔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접촉의 계산 방법과 관련된 어떤 알고리즘적인 이해, 솔리드 컨택, 지오 컨택, 또는 스무스 옵션, 엣지 옵션, 노드 옵션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솔리드 컨택이나 지오 컨택 외에도 어널리틱 컨택, 즉 프리미티브 컨택이죠. 또 2D 컨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액션 베이스는 어떻게 선택하고 등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에 여러 가지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이런 경우엔 이런 식으로, 저런 경우엔 저런 식으로 적용한다는 부분을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이제 직접 갖고 계신 모델을 가지고서도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컨택. 이제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보신 것 같이 심심하실 때 당구대를 모델링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실제 당구를 치셨을 때 보이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리커다인을 가지고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리커다인 기술 사이트, 즉 support.recordine.com을 통해서
질문을 주셔도 좋습니다. support.recordine.com입니다. 감사합니다.